안녕하세요. 들리시죠? 5월 28일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항상 그렇듯 본 영상에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실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공개된 뉴스, 리포트를 참조하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초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단순화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완전성이 존재합니다. 5월 28일 첫 번째 주제는 보유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보유하는 것이 실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블로그에 어떤 분이 쓰셨던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는데 어떡할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런 글뿐만 아니라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건 종목이 다른 거였는데 중간에 팔아먹고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5일이니까 이것도 반도체인데, 그 후에 또 올랐겠죠?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살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결정을. 아, 나는 이걸 얼마치 사겠어?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사겠어? 몇 프로 사겠어?를 처음에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는 이거 20%만 먹고 팔 거야. 자,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훨씬 더 많은 업데이트나 팔로우업을 통해서 목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때 너무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확률로 좀 계산하자. 확률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확률로 하자, 확률로. 확률이라는 게 뭘까? 확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총 경우의 수에서 실제 일어날 거. 확률이 맞으려면 이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되고, 요것을 경험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경험이 좀 쌓이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그것도 얼마나 싸냐. 정말 많이 싸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엄청 싸다. 조금 싸다. 조금 비싸다. 많이 비싸다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싼줄 알았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요것들은 내가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결정하고 가면 우리가 수익을 끊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끊어먹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 존재라서 실수를 자주 하죠. 손실 회피. 이것은 과거에는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나한테 데미지가 큰 일은 피해야지 생존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손실을 회피해야 됩니다. 투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만 있으면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팔고 싶어져요. 그래서 수익을 자꾸만 잘라 먹습니다. 투자는 수익이 났을 때 충분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포트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한다면 이 10개가
올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계좌 수익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 주식을 중간에 잘라 먹으면 계좌 수익이 많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력이다. 그러면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구글 바드에 오늘 물어본 건데요. 5월에 주식을 팔아야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에 다시 사는 게 보유한 것보다 나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바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목표를 한다면 5월에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많다면 5월을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장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니까 5월이라는 것보다 현재를 고려하십시오. 바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팔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종목이 이런 변동성을 보였었죠. 태웅이라는 회사고요. 사람들이 요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실린 요 자리에서 많이 팔았다고 블로그에 댓글을 다셨죠. 올라갔던 회사가 장대 음봉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매도해라. 매도 대충 뭐 어느 지점에서 하셨겠죠. 근데 이걸 언제 살수 있을까요? 이 회사를 다시 사야 될 때가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낮을 때살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손실을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파란 게 계속 그려지는 이 순간에 어느 수점에서 다시 살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양은 얼마나 살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수 있는 양도 적을 것이고 그 시점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 제가 블로그에 썼던 그 회사입니다. 올 초에 여기 있던 주가가 지금 2배 정도 올랐고, 사실 과거에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진 거라서, 뭐, 최저점을 노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올 초에 이렇게 올랐던 회사들을, 아까 그 거대한 음봉의 거래가 실린 시점들을 본다면,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몇 번의 위기에서 판 사람들은 도대체 살 수는 있었을까요? 도대체 언제 조정일까요? 이 회사는 그냥 올라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었던 날은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요 십자가 요 표시인데요. 실적이 안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던졌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8%인가 10%인가 제가 출장 중이어서 자세히 못 봤지만 그렇게 빠졌었는데요. 사실 되게 웃긴 거죠. 이 회사는요, 1분기 실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때 주가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지금 50% 가까이 올랐어요. 3만 원 가까이 갔었다가 지금 27,000원이니까 한 30% 40% 올랐네요. 자, 실적 나쁜데 왜 올랐을까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예, 반도체는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보다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팔았던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언제 다시 살수 있냐? 거의 못 삽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은 미국의 디폴트 얘기가 많았어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부채 협상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흐지부지 하다가 또 다음날 또 돼. 좀뭐 하고 있어. 뭐 이러다가 또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서
바이든은 호주 쿼드도 불참하고 미국으로 와서 부채 협상을 했죠. 그래서 미국 부도의 날이라는 게 지금 기사가 난게 바로 2, 3일 전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요 최종적으로 했으니까 아마 2일 전 기사일 텐데요. 미국 부도의 날, 바이든 맥카시 대선 주도권.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치킨게임 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 이러니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했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저께 생산사 타격. 갑자기 시장이 타결 기대감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디폴트 없다. 네, 디폴트 없다.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만 바라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또 대단한 게 있죠. 최근 들어서 또 유튜버나 언론들이 많이 떠드는 거. 중국의 대만 침공.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확실히 미국 편에 섰으니까 우리 이렇게 돼 있어. 중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본 이렇게 있고 대만 여기 있는데 우리도 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을 처분한다. 그래서 TSMC, 워렌 버핏도 대만 주식 처분했는데 정쟁 안 나겠냐? 이런 거죠. 이렇게 믿고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 본인 집은 왜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더 위험하잖아요. 주식은 하한가라도 팔수 있는데 집은 팔리겠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 휴지 조각 될 텐데. 이중적인 행태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주식은 파는데 집은 안 팔아. 근데 우리는 재산이 대부분 집이잖아요. 대부분. 자기 재산 거의 몰빵 집으로 갖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음 챕터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재산 중에 대부분을 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안 팔아. 주식 조금 들고 있는 건 팔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리고 실적만 보고, 그리고 시장만 보고, 요렇게 단기적으로만 보다 보면 우리가 손실 회피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올해 벌써 이렇게 올랐던 이 주식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거죠. 들고 있었으면 이만큼은 먹었을 텐데, 사실 우리들이야 기업 가치를 아니까 들고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팔았죠. 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들은 들고 있지만, 그들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종목으로 계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종목은 제가 분석글을 올린 게 2년 반 전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자꾸만 확률적으로 생각해야지 수익을 안 끌어먹는다. 그래야지 계좌 수익이 잘 나온다.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 짰던 모든 회사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민하고 신중히 매매에 임하셔서 수익을 잘라먹지 말아라. 즉, 보유하는 것도 실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